있습니다. 우리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우리 이중원 PD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셨죠? 힘내라!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추다르크 추미애 장관과 함께 촛불을 흔들어서 우리가 추미애다. 힘내라 추미애. 태극기 퍼포먼스를 저희가 추미애 퍼포먼스로 이렇게 저희의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서서 일단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하시고 앉아서 토크쇼 하겠습니다. 추 장관님. 오늘 이 부산 민주화의 성지에서 영남 개혁운동본부 발대식에 전국 각지에서 오신 대표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잠깐 우리 꽃다발, 우리 또 선물을 우리 영남본부에서 영남본부 준비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꽃다발 때문에 사실 추 장관님이 과천청사를 지키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 회원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장관님과 앉아서 허심탄회한 듣고 싶었던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니, 화면에 다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 우리 추다르크 헌정 영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또 개국본 회원이자 시민 신인님 고맙습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멋진 동영상 만들어주셨습니다. 신인님. 저희가 여기 방역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토크 콘서트 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우리 장관님 오늘 이렇게 깜짝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준비한 영상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아, 시민들이 준비. 시민들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전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아까 아유. 처음에는 조국 장관님 영상이 좀 많이 나갔고 나는 없네 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저희가 네. 이벤트 그 네. 이후에 더 네.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많은 여기는 저희 개국본에서 영남 지방의 대표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 장관님이 오실지 잘 모르고 오셨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장관님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여기 제가 한 오늘이 한 세 번째 같아요. 이 자리에. 네. 사실은 부산 하면 부산이 어떻게 보수의 성지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민주화의 성지라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여기 와서 묵념하고 또 다른 일정을 소화했던 적이 한 두어 번 있었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다 함께 해주셔서 아까 이종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식구가 많이 불어날 줄 몰랐다고 굉장히 무거운 묵직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산에서 이런 기운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장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까 그런 기운을 좀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 조 전 장관님이 35일 동안 역대 법무개혁, 검찰개혁이 못다한 일을 온몸을 던져서 하셨는데 그 바톤을 우리 추 장관님께서 이어받아서 무려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1년 가까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여기까지 이뤄내셨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돌직구 직격탄으로 우리가 악마는 이겨야 된다. 네. 악마라는 표현으로 딱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시원해요. 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은 말 돌려할 줄도 모르시고요. 직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검찰의 민낯을 볼 수 있었던 이유도 추미애 장관님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맞설라고 하지 않았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최초의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런 함축적이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표현할 수가 많은 이겨야 된다. 그게 그냥 우러나온 거죠. 우러나오신.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에 경험이 없는 분들. 아니, 나는
법 잘 지키고 살아요. 준법 정신이 투철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나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당해본 분들은 아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억울하겠다 그런 심정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당하신 그 일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우리가 그 일제로부터 그 역사를 네. 아직 지우지 못한 영역이 이 검찰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개혁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지목해서 내려보내니까 예. 그냥 대통령의 인사권 도전 그게 아니에요. 70년간 켜켜이 누렸던 것을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것을 이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그 정말 끔찍한 일을 처참한 일을 만든 거니까 악마라는 표현도 너무 제가 부드러운 표현을 한 거죠. 아이고. 우리 장관님 그 네. 악마 네. 최근에 저희도 또 한 명의 악마를 봤어요. 그것도 네. 사법부에서 일본 판사인지 대한민국 판사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네, 판사 네. 출신의 네, 네.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네. 이번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판결을? 제가 이 아까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정말 시민들이 따박따박 그 독립운동을 해놓으니까 이 군사 그 쿠데타 세력이 찬탈을 해가잖아요. 우리 네. 선조들이 찾아놓은 주권을. 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주권이어야 되는데 군사 주권, 군인 주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건 독립이 아닌 거죠, 사실. 우리 선조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찰이 은근슬쩍 그것도 아주 민주적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국민이 속아서 자기들을 선거로 뽑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지키고 가꾼다 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판사마저도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바로 세우는 이 정의를 하루아침에 말아먹을 수 있다. 버젓이 예. 사법 판결이라는 그런 법의 이름을 쓰면서 네. 명분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름 끼치게 끔찍했어요. 살 떨리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새로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저, 예. 그래서 제가 복습이라는 단어를 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복습 역사를 나날이 복습 예 그리고 이름이랑 네. 다르게 전혀 양호하지 않은 극우 네. 일베 성향의 판사도 대한민국에 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 제가 사실 1년 동안 네.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던데 저는 한편으로는 불안하면서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검찰과 저렇게 맞섰던 1년씩이나 네. 아니 흔들리지 않으시는 네. 모습을 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처음에 막 맞서고 의외로 엄청난 검찰의 반발이 있고 윤석열 총장이 국회 나가서도 거의 횡패를 부리다시피 했는데 안 무서우셨어요? 무섭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여기서는 그냥 명칭은 생략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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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인격 수양이 덜 돼서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민주화 성지인데, 이 민주화 영령들 앞에서 아무나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되고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은 그냥 명칭, 타이틀 없이 윤석열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윤석열이라고 네. 하지 윤짜장이나 뭐 이렇게 부르지 뒤에 무슨 뭘 붙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섯 글자로 윤10원 춘장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공정을 얘기해도 언론이
비웃질 않아요. 비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론 역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 아. 검찰을 함부로 뭐라고 비판을 했다가는 언론사 비리를 캐겠지. 우리도 밤에도 잘못하는 일이 있고 뭐 언론사주가 그 김학의 비슷하게 장자연 사건 묻어버렸잖아요. 누가 봐줬어요? 예. 검찰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위를 맞춰줘야지. 잘못 건드리면 우리 뒷조사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육법전서 꺼내가지고 또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서 안 봐주고 또 영장 칠 수 있고 또 중형을 구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그걸 믿고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은 공정하다.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변호사님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원래 달랑 2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십몇 년 만에 60억이 넘는 재산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셨나? 아니 그게 다 그 아주 순애보 부인 만나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비결이 처가를 네. 잘 만났습니다. 처가. 네. 처가를. 네. 그러면 최순실 박근혜 보고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본인이 이 특별 검사로 맹활약을 했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네. 자신도 경제 공동체인 거죠. 네. 네. 공직에 나오려면 특히 공정을 얘기하려면 그것이 공정하게 번 돈이다라는 것을 낱낱이 정직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네. 네. 정직이라는 건 한 땀 한 땀 이루어져서 정직이 생기는 거지. 정직이 무슨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 맞듯이 하는 건 정직과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장관님,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께서 하급자인 윤석열을 정지시켰더니 이상한 판사가 또 그걸 뒤집었어요. 네. 희한한 판사들 많아요. 그 정직. 아,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판사마저도 저는 두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법농단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지만 네. 판사 집을 막 압수수색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검사님한테 어떤 판사가 집을 장시간 압수수색하니까 판사가요. 그 영장을 판사가 발부를 해주는데 네. 그 압수수색 당한 판사는 집 밖에 나가서 네. 나무를 부여잡고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우면. 검사한테 어떻게 당했으면. 당하면서. 네. 판사마저도. 네. 그러니까 행정법은 그 판사도 저는 자기 양심대로 재판을 했다기보다는 공포심에 두려움에 쫄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 판결문 논리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치 중립을 어겼다가 징계 청구서에 있는 거고 징계 의결서에 담아져 있는 건데 그걸 정치하면서 봉사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사회봉사는 문화봉사도 있고 또 무슨 유기견 씻어주는 봉사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지 정직당한 후에 개는 싫다는데 막 개 끌고 개 네, 끌고 다니듯이 개 산책시켜주는 봉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 장관님, 네. 제가 좀 그 참 옆에서 저번에 인터뷰 한번 하셨을 때 네. 결국 검찰은 자식들을 공격을 해요. 그렇죠? 네. 추미애 장관을 아무리 그들이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으니까 엄한 우리 조국 장관님 그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아드님을 병역 문제로 계속 걸고 넘어졌을 때 딸도 공격했죠. 네, 따님도 그 네, 음식 깎았고 했는데 네. 제가 정말 우리 나중에 추미애 장관님한테 여쭤봤더니 우울증이 오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요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화병이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면 어떻게 진짜. 견디셨어요 지금? 어떻게 견디고 계시고? 그게 그 견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네. 삭히는 거예요? 아니 삭혀지지도 않아요 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충례입니다. 네. 저희가 충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마치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고요. 사실은 또 이제 아들 얘기하니까 진짜 분할 것 같아.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엄마가 이제 정치 활동이나 뭐 활동을 해버리면 뭐 그 집에 밥솥에 뭐 밥이 일주일째 썩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국을 제가 정말 웃기는 게 아들 그 날이 시험 보러 가는 날인데 시험을 못 챙긴 거예요. 그냥 제일 끓이기 쉬운 게 뭐 냉장고에 뭐 야채도 없으니까 미역 불려가지고 미역국 끓여주고 갔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죠? 이해는 하면서 아 나는 버림받은 자식 같구나. 아유, 이렇게 아유, 막 성질망 날 거 아니겠어요. 네, 정치는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센스가 좀 없으시네요 집에서. 생일날이면 다행인데. 아니 그 날짜를 못 맞추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안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장관 물러나서 여기저기 집안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청소 다 하고 뭐 하다가 그 아들이 수술 때 이렇게 짚고 다니던 목발을 발견을 네네. 해서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당연한데 이제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죠. 이제 제 남편도 이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이게 그 상처가 굳어버리면 펴주는 수술을 간혹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수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버리지 말고 나 보관해둘게요 했던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근데 이 검찰은 우리 조국 장관 따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책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거기에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거기에 그 공소장이나 어디에 또는 언론에 흘려서 단독 보도 그러니까 그거 보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아직 멀었다. 네. 정말 해야 된다. 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나 언론이 말한 것 중에 진실이 어디라도 있던가요? 그거 비교해보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과 언론은 목표는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행태에 오히려 반진실이에요. 거짓만 있는 거예요. 거짓의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 문제도 진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비틀어가지고 저를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검찰과 언론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 정권의 힘을 빼는 것, 개혁을 좌초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 아들이 그렇게 이제 당한 거니까 제가 미안한 거죠. 그걸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아드님이 우울증 약을 먹는 걸 보면서 추미애 장관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엄마로서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시고 그래도 자식이 우울증 약을 먹는 걸 엄마가 눈을 보고 나서 추미애 장관님이 그때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간악한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 그걸 노린 거죠. 사실은 가족을 노려야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약을 먹는다도 사실 아들의 프라이버시니까 아들이 스스로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윤석열이 왜 악마냐 그게 너무 정치인 장관으로서 네, 과격한 표현 한 거 아니냐인데 그 다른 말로 뭘로 할까요? 멀쩡한 아들을 그렇게 그러니까요. 영장을 치고 그죠? 아들의 자취방 가서 아들의 자취방에 그 딸랑 옷가지 몇 개 뭐 숟가락 냄비 하나 왜 뭐가 있을까요? 그걸 영장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하고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네, 무슨 네, 네. 뭘 엄마를 괴롭힌 게 있는지 뭐 그 엄마 덕에 내가 무슨 병역 의무를 면탈한 뭘 로비를 한 흔적이 있는지 뭐 다 열어보세요라고 핸드폰을 주니까 검사가 야 그거 지금 내지 말고 그냥 너 집에 가.
그래서 얘가 자취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네. 아들 뒤쫓아가서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아들 방을 6시간을 뒤진 거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라 그랬다가 나중에 뒤돌아와갖고 6시간 새벽에 새벽에 아들이 그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떤 구단에 들어가서 이제 인턴으로 그 있었는데 그 거기에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뭐 인턴한테 무슨 뭐 제대로 된 사무실을 줬겠어요? 걔 공간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경비한테 열쇠 문 열어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그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민폐고 적폐입니까? 지들 가족 그 집안을 그렇게 털어봐 산더미 같이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네 그게 무슨 상식적이지 않? 여러분들이 세금 내서 우리 사회 정의를 지켜달라고 한 그 검찰권을 그렇게 윤석열의 체면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그래놓고 지 장모는 저희 장모님은 10원도 남에게 피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아. 이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천하에 듣기 싫은 목소리를 예, 우리 장관님 참 고뇌가 얘기만 들어도 참 느껴지는데요. 네. 더 큰 고뇌, 제가 좀 더 큰 고뇌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진영에서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조국과 추미애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직마저도 지역구를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모습 보고 그 누가 이어받고 싶었겠습니까? 그 절태절명 위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나셨는데 여러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당내 비판을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자중하라는 소리를 하고 지금은 여기저기서 민주당에서 추미애 조국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신지요? 조국 장관을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저는 누구한테 임명장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죠. 그러면 조국 추미애를 지우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임명장을 부정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집권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존재를 부정하는 네. 민주당 정신 차려. 네. 존재를 부정하는 민주당 정신 차려라. 사실 조 장관님이 35일 동안 해내신 검찰개혁도 대단하지만 추 장관님이 온 가족이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면서 1년 가까이 최초의 여성 그 당대표이시자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수임했다는 것은 추 장관님도 촛불이 역사상 저렇게 6개월 동안 수백만이 드는 걸 보시면서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아시고 그 용기가 생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 막 당할 때 당은 거리 두기를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조국의 시간 책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좀 더 소상하게 아는 거지만 그때는 조국의 문제는 조국의 문제야 이렇게 민주당으로 끌고 오지 않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고 저 또한 역시 그분들 시각과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을 이렇게 끌고 왔던 입장에서 그때는 이해찬 대표이셨지만 저도 조국 장관의 그런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정보도 없었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저런 분이 아닐 텐데 뭔가 궁금하긴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제가 어떤 주장할 논거가 없기 때문에 답답은 하지만 거리 두는 분들을 뭐라고 나무랄 수도 없었고요. 예. 이제 그런 어중간한 입장에 있다가 한편으로는 생각하니까 이게 야 이거 다음 총선 치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리 두기도 그렇죠. 총선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단순히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 감정상 그러는 거다 또 뭐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대표를 진여 보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눈에 밟히는 거는 당의 총선 걱정 이전에 아 이러다가 우리가 이게 나라냐 하고 생업도 포기한 채로 또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출렁출렁하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지만 또 이게 나한테 어떻게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를 늘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사회니까 그런 공포감을 물리치고 함께 해주신 그분들의 눈망울 하나하나를 저는 굉장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음으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던 거죠. 조 장관님 책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네. SNS를 통해서 조국만의 시간이 아니다. 네. 개인사가 아니다라고 네. 네. 가장 응원을 해주셨고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우리 추 장관님만큼 가족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가장 격하게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 장관님은 그 정경심 교수님이 지금 저런 영어의 몸이 되셔서 정치적 활동을 못하시지만 추 장관님의 이것 발언이나 SNS를 통해서 저희가 개혁이 민생이라 왜 자꾸 민생만 외치고 개혁을 뒤로하느냐 비겁하다 그랬더니 추 장관님이 또 저희 캠페인과 함께 해주시는 그 SNS 통해서 부동산 해법, 언론개혁 필요한 해법, 검찰개혁 필요하다와 해법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저희한테는 민주당 앞에서 저희가 14일 동안 우리가 지지하는 민주당 앞에서 지지 대모하는 그 심정은 14일이 아니라 14차까지였고 4차까지? 예. 기간은 3주였습니다. 아, 그 심정을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됐어요. 장관님 지금 전국에서 네. 5천 명 이상이 유튜브로도 보고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저 또한 여러분들 제가 그 이렇게 여의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손팻말 드시고 또 우리 이종훈 대표님 또 노정열 선생님 함께 하면서 번갈아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연설도 하시고 긴 시간 동안 그걸 다 직접 보기도 하고 유튜브로도 지켜보고 들으셨군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그냥 집권당을 그냥 뭐 거리 두자 이런 말씀이 아닌 줄 너무 잘 알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개혁이라는 걸 왜 하나요? 그 반칙과 특권에 짓눌린 그런 민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고 또 그게 촛불 광장의 정신이었고요. 그래서 180석을 몰아줬고요. 네, 네, 하라고. 네. 네. 그리고 그런 반칙과 특권을 또 선택적으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뭐 이런 걸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권을 가지고 엄호를 하니까 개혁이 더딘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마지막 일제 잔재라고 하는 검찰 적폐를 개혁하자고 다 뭐 함성을 지금 질렀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한번 지고 나더니 네 그냥 몸살이고 경기 네, 일으키고 네, 네. 아마 민주당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검찰권을 건드려 보니 공포스럽다 사실은 네 그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우리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촛불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개국본에서 일깨워 주신 것 그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할 일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가 우리 추 장관님이 네. 하루에 한 차례 이상씩 특히 부동산 가지고 여러 해법이 나오니까 장관으로서 또 부동산 투기 세력 엄단하라고도 했는데 당연히 검찰이 택도 없죠. 그죠? 사실 그동안에 검찰만 잘해왔어도 대한민국에 이런 네, 부동산 네. 광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정법도 네, 네, 있었는데 네, 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우리 장관님 여러 가지 별명이 좀 있어요. 뭐 추장군, 추다르크 좀 이렇게 강한 이미지 어떤 별명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어떤 애칭이나 어떤 이렇게 불러주는 게 가장 좋더라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 그 별명은 제가 뭐 지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에 한번 선택해 아니, 주시면. 아까 저 그 우리 부산 화면에, 예. 영남 이 개국본에
우리 그 장 회장님 아까 임명장 받으셨는데 예. 제일 먼저 네. 오늘 그 공항에서 차를 태워 주셨는데 어 그랬어요. 네. 그 볼매 볼수록 볼매. 매력 네. 덩어리. 아니 저한테 붙여 주신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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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도와주는 그 분한테 붙여 주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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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에 그 볼매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아, 볼매 춤이에. 사실은 추다르크가 언론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거 김대중 대통령 유세를 그 당시에 수십 년 전 험지에서 유세차를 아무도 겁나거나 손가락질 당할까 못했던 그 대구 한복판에서 하셔서 그때 붙여진 별명이 그 당시 거잖아요. 근데 요즘 네네.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게 이제 계산하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그런 촛불 광장에 정당의 대표로 그 여러분들과 함께 광장에 앉아서 또 그 기운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고 또 이 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그 정당을 당 대표 기간 동안 이끌어오고 그런 과정에 사실은 아 왜 법무부 장관을 가냐라고 이제 의아한 분들도 계셨지만 맞아요 당 대표까지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숙명이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숙명처럼 네. 이제 그것을 떠안고 또 이제 조국 장관이 저렇게 뭐 멸문지화 당하듯이 하는 걸 다 지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반부터 뭐 윤석열 사단의 해체 인사권 또 그 문민 그 장관으로서의 그 검찰권의 남용 또 이 검찰 적폐를 진두지휘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이제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역사의 대의를 향해서 간다 뚜벅뚜벅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또 외롭지 않게 막 촛불 들어서 지켜주시고 꽃도 보내주시고 그 과정 중에 쓰러지지 말라고 이제 그 잔다르크를 연상하는 추다르크를 추다르크. 자꾸 불러주시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애착심이 생긴 건데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네. 우리 근데 지금 채팅창에는 네. 보니까 볼매추가 막 올라가요. 볼매추. 볼매추. 뭐 여러 가지로 불러주세요. 여러 가지 네. 여러분들 애칭은 여러분들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네. 아직 대선 나간다는 어떤 선언도 안 하시고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도 잘 저희가 물어본 적이 없지만 여론조사에서 5.1%가 나와가지고 그냥 단숨에 대선 3위가 됐습니다. 솔직히 기분 좋으시죠? 어떠세요? 두근두근하고요. 아니, 이것은 이 말씀은 어떠신지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의미?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일이고. 근데 이게 그 우리가 함께 검찰 개혁 끝장내자 이 말인가? 그렇게도 들리고요. 완수하자. 네. 그러니까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다라는 거죠. 네, 네. 사실 뭐 여론조사가 예전보다 네. 많이 정확해져서 이번 재보선 네.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그 바람이 과거 반기문이나 고건이나 안철수 바람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걸 맞붙었기 때문에 진영 간의 피할 수 없는 일전이 내년 3월 달에 있어서 네, 네. 검찰 개혁 와중에 우리 1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버틴 우리 추장군을 네. 추다르크를 여러분이 떠올리시고 지금 응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5.1%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직 선언도 안 하고 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3위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것도 내일 뭐 언론에서 추미애
총리의 대권 욕심에 자면아 이런 식으로 지들 마음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뜻이 아닌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포함을 안 시켰는데 네. 한 번 포함시켰는데 5.1이 나왔어요. 너무 적게 나왔네요. 처음부터 한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 좀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제가 뭔가를 막 그 욕심을 내 그런 뭐가 된다 이런 걸 욕심을 낸 게 아니고요. 뭐가 안 될 때 검찰개혁 이게 안 될 때 또 이게 다 겁난다고 회피할 때 그걸 좀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래 저거 아무도 못하면 나라도 해야지 팔고도 붙이고 막 그런 식의 삶을 막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추 장관님이 걸어온 길이 네. 최초의 5선의 여성 지역구 5선의 당대표셨고 당대표급인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찌 보면 밑에 자리에 가서 1년 동안 헌신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1이라는 것이 네. 그래 한번 올려봐 줄 테니까 한번 길을 열어볼 테니까 너 한번 뚜벅뚜벅 가볼래? 이런 거 아닐까?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오히려 네. 내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5.1%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네.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미애 장관님. 갑자기 여러분들 이거 짠 거 아니죠? 나와라 주미애? 되게 친근한가 봐. 반말로 나와라 추미애. 그러면 저희가 노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님 이번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저기 한번. 네. 그러니까 이 그럴 때는 우리가 추미애다 그래야지. 센스가 없어. 저도 추미애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조건을 달았어. 네, 함께 해주시면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시죠. 예. 제가 성대모사를 우리 저 추 장관님 모실 때는 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하는데 네. 약간 뒤로 좀 그 마지막 함께 해주실 겁니까를 제가 문재인 대통령 버전으로 하는데 네. 답변이 약간 나오긴 했는데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겁니까? 함께 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토크 콘서트 마지막으로 우리 추미애 네. 전 장관님 말씀 한마디 듣고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국본 영남본부 발대식에 오면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애틋한 이희호 여사님 돌아가신 날이었는데요. 사실은 가서 뵙고 싶었지만 가질 못했어요. 좀 먹먹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일생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뭐 옷을 사입어 보시거나 뭐 미장원을 가시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을까? 남편 출세를 위해서 사셨을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골목골목마다 새겨놓고 그 골목골목마다 부는 공기 속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흐르도록 그래서 민생이 펴이도록 그런 나라를 훌륭하신 대통령님과 함께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생을 사셨던 거죠. 또 우리는 지난달에 노무현 대통령님 가신 날 함께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 가셨을까요? 대통령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셨을까요? 아닌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애틋하고 미안하고 괴롭기도 하고. 아까 화면에 나왔었는데 네. 우리에게는 주미애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걸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각자 다르고 또 연령대도 다르시고요. 또 태어나신 지역도 다 다르시지만 그냥 우리는 한 마음인 거죠. 그냥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못다 하신 일을 그 누군가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후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들 수 있는 건 작은 촛불일지라도 이 촛불이 끄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내면서 정직한 사회는 그냥 우리가 단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로또 맞듯이 되는 거 아니고요. 대통령 하나 뽑았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정직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의 기본인 것이고 그 공정성은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 정직은 미안하지만 갑자기 벼락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따박따박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이 정직의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찰개혁 해보니까 이게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었고요. 또 단칼에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곡차곡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 그 길을 조국 장관이 열어놨어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실제 해내면서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게 의미가 없지 않고요. 그것은 그냥 해부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누군가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두면 이어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외쳐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또 때로는 며칠 전 여러분이 외쳐주셨듯이 멈칫거릴 때는 잔소리도 해야 되고 꾸짖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나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요. 네. 아따 내가 정말 사람 한 번 잘 봤어요. 바로 우리 추 장군을 정치계에 입문시킨 게 이 DJ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길에 여러분이 함께 계셔 주실 거죠? 그럼요. 네.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는요 검찰개혁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조국과 추미애 장관님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절대 조국과 추미애는 따로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조국과 추미애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네. 절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두 분의 숭고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걸 잊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추미애다 사랑해요 추미애 하면서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미애다 사랑해요 추미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개국방.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 장관님.